미스테리 수사반 쯔꾸루. 아, 네. 배경음악이 좀 크네요. 좀 줄이고. 요 정도? 아무튼 다시 시작. 미스테리 수사반 쯔꾸루. 새로하기. 오! 뭐야? 1997년 1월 경찰 조직은 대대적인 인사 개편이 이루어졌고 우리 팀 또한 변화의 바람을 피할 수 없었다. 뭐지 이 대사? 내가 어디선가 쳤던 것 같은데? 수사반은 불법 조직 발톱 건거를 끝으로 해체되었고, 아 드디어 해체된, 아 아니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나 또한 더 이상 팀에 국한되지 않고 관할서 내에 각 형사과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 지원을 나가고 있다. 땡땡땡땡 땡땡땡땡. 눈이 녹고 그렇게 봄이 찾아왔다. 엎드려 자면 안 좋다. 어휴 퀄리티 뭐야. 점점점. 머리가 아파 피곤해. 이거 엎드려 자서 그래. 일어나 일어나. 1997년 3월 어느 봄, 간만에 찾아온 휴식이다. 아 뭐야 잠깐만, 휴식이다 이런 거 얘기하면은 바로 일 생기던데.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달려왔던 나에게 흔치 않은 일상이 찾아왔다. 쉴 틈 없었던 나에겐 조금은 어색한 하루이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 흠, 뭐하지? 오! 생각해보니 오늘은 라더도 비번이라고 해서 같이 점심 먹기로 약속을 했다. 아, 하도 약속이 없다 보니까 약속 있는 날 까먹어 이렇게. 우리 동네 손칼국수 나름 맛집이라고. 외출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있으려나? 집안을 좀 살펴보자. 오, 백색 단서. 무언가를 조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조사는 해결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획득한 정보들은 인벤토리의 소지품 단서 항목에서 쉽게 돌려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소지품에서 획득한 정보 어디 보자. 아 이렇게 하면 소지품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 프로필. 어 프로필은 이거구나. 나의 지금 사진 프로필 능력. 아 뭐지 이거. 아 오 수사 개별. 오 사건의 재구성 되짚어보기 가설퍼즐 논리추론. 미쳤다 이거. 어 프로필. 어린 시절에 정이라는 꿈을 안고 경찰대학을 졸업했다. 순환 보직을 하는 동안 뛰어난 추리력과 현장 분석력을 인정받아 프로파일러라는 별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1995년 성화관할서로 발령을 받고 미스터리 수사반의 팀장이 되었다. 물론 해체됐다. 불법 조직 발톱을 검거하면서 팀원들의 진급 등으로 인해 팀은 임시 해산을 맞았다. 언젠가 다시 합쳐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형사 프로필. 능력은 주로 프로파일링. 뭐 딴 것도 다 잘해요. 잠깐만 나 이제 봤네. 나이가 써져 있네요. 전 만으로 잠경이 나이지? 오케이. 경찰로서의 분석력과 논리력이 뛰어납니다. 매우 뛰어납니다. 사건과 현장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고요. 높은 추리력을 기반으로 가설과 추론을 세울 수 있습니다. 조사 가능 지식 화법. 조사 어려운 건 기술 근력 육감? 왜? 왜 이런 거 부족한 거야? 빨리 수련해. 뭐 아무튼 네 뭐 저장을 잠깐 하고 갈게요. 어우 깜짝이야! 어우 저장을 아주 쌈박하게 해버렸어요. 자 이거 하면 되나? 오 뭐야? TV 스크린. TV 속에선 정식으로 데뷔를 이뤄낸 소영씨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 데뷔곡 이름은 다시 만나면. 요즘 유행하는 힙합이라는 장르가 살짝 섞인 댄스 노래라고? 아 그거구나. 아 결국 잘 데뷔하셨구나. 다행이다. 결국엔 진짜 데뷔까지 갔구나. 뭐 나쁘지 않네. 보자. 책장. 지겹도록 봐왔던 대학교 교재들과 경찰, 행정, 법학 등의 잭들이 가득하다. 꺼져. 나도 이걸 어떻게 공부했는지 몰라. 뭐 일단은 다른 데 뭐 없나? 이런 거 뭐 상호작용 되는 게 있나 좀 볼게요. 없네. 나가자.
오, 거실. 표창장. 1995년 첫 결성된 수사팀이 뛰어난 성과를 냈음을 높게 평가받았다. 동료들을 대표해서 받은 표창장이다. 언제 봐도 푸르게 불타오른다. 다들 열정이 넘치던 때였지. 시간 참 빠르네. 잘 지내고 있으려나? 어차피 뭐 같은 간할선데 뭐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어. 뭐 어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오. 냉장고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싶다. 너무 워커홀릭이야. 다른 거. 전화가 오는지 한번 볼까? 쓰레기통 한번 볼까? 약속 시간 늦을 것 같은데 일단 화장실도 가보자. 욕실 청소를 좀 해야 하는데. 아이, 라더가 기다리고 있겠지? 저녁이나 내일 하지 뭐. 근데 또 할 거야, 욕실 청소. 야, 라더 기다리라 그래 그냥! 욕실 청소해야 되는데. 야, 일단 가자. 너무 오래 기다릴 수도 있으니까. 아마도 아직 집에 있을 거야. 칼국수 집에서 꺾으면 나오는 개집이 있는 2층 집. 내가 직접 근데 가야 되냐? 생각해보니 이상해. 약속이 글렀어? 그냥 칼국수 집에서 만나면 되지. 왜 지네 집에서 만나 이거? 제1장 외출. 뭐 이것도 1장이 있어요? 뭐야 이건? 아, 익숙한 향취가 가득한 동네다. 경찰대를 졸업한 이후 독립과 함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발소. 집 근처에 있는 이발소. 남자 손님들만 가기 때문에 들어갈 일은 없다. 최근에는 유행에 뒤처지는 이발사들로 인해 미용실을 가는 남자도 늘었다고 한다. 그렇군요. 어허, 어디 보자. 이쪽으로 가볼까? 손칼국수는 저기고. 일단 난 여기가 궁금해서. 선술집. 불법 운영으로 인해 폐점하게 된 노래방 대신 세워진 술집이다. 술을 좀 마셨다가 완전히 골아 떨어진 이후로는 거의 간 적이 없다. 그때 그 경희님하고 같이 마셨던 거 아니야? 뭐 이런 데는 더 없나? 백석영.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술 냄새가 나. 정말이지. 아, 넘어다니기! 안되네. 이쪽으로도 못 가게 해놨나? 하하! 아, 안되네요. 뭐지? 저 꽃갈콘. 막을 수 없잖아, 날. 일단은 라더 데일러 가자고요. 어디 보자. 칼국수집에서 여기 개집 여기구만. 오토바이. 라더가 고등학교 끝무렵 때부터 타고 다니 오토바이. 빠른 추격을 위해서는 핑계에 가깝고 갓경사의 차를 타지 않기 위함이랄까. 아주 현명해. 아 맞다, 지금은 갓경이가 되셨지 참. 어디 보자. 똑똑 들어갑니다. 라더야, 누나가 찾아왔다. 일어나. 조용한데? 어떻게 하지? 초인종을 눌러. 이 자식. 야, 칼국수집 문 닫겠다. 들어간다. 아, 누나. 야, 내가 여기까지 찾아오게 하고. 그래, 이제 옛날 팀장이다 이거지? 아이, 뭔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왜 늦었냐고. 아니 그게 나가려고 했는데 청소도 했고 강아지 밥도 주고 게다가 쓰레기가 좀 많거든. 야, 나는 지금 욕실 청소도 안 하고 왔는데 이 자식이 말이야. 어? 설마 나보고 도와달라는 거 아니지? 아, 이거 혼자 하다 그러면 칼국수집 문 닫는데. 잠깐만. 그래, 이 착한 누나가 봐준다. 아, 힘도 센 게 지가 하지. 오, 동행인이 생겼네. 메뉴 X를 눌러 동행인의 능력 소지품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대요. 오, 상호작용을 누르면 동행인과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한 대화가 가능한 상황의 경우 사담을 무시하고 바로 특수대화가. 오, 신기하네요. 어디 해볼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일단 이거부터 볼까요? 능력 나 말고. 오오오오오오. 위로 올리면 이렇게 나오네. 라더 뭐야. 체력이 9, 신뢰는 나보다 낫네? 에이 자식. 와, 행동대장. 오, 물리적 충동, 긴장감, 위협, 전력질주.
아, 체력이 마이너스 1 되네. 예. 어차피 나랑 다니는데 저녁 실주에서 뭐해? 체력만 깎는 거지 뭐. 아, 아무튼 또 능력 뭐더라? 육체팍. 아, 이거 추측할 수 있는 거 있었고 있네. 아, 맞아 맞아. 막 뭐 냄새 엄청 나거나 막 좀 위험해 보이는 공간도 막 갔었죠. 음흠. 그리고 착용. 이야. 철공 망치 수사 개별. 키야. 이런 거 있네. 오케이. 프로필 라더. 방황하던 19살 소녀는 평범했던 동네 누나의 정의를 목격하고 경찰의 꿈을 키웠다. 악바리처럼 순경시험에 합격했으며. 맞아, 난 얘가 합격할 줄 몰랐어. 학연감의 강력반에서 막내로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95년 조직 개편을 통해 미스터리 수사반에 합류하게 되었다. 발톱 조직을 검거함과 동시에 실적을 인정받아 경사로 승진했어. 짜식 진짜 대단한데? 능력 행동대장. 강인한 육체를 기반으로 한 물리적 행동 전반에 능합니다. 대상의 신체적 규격, 공격성, 긴장감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동물적인 촉을 가지고 있어서 반응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육감. 조사 어려운 거 왜 이렇게 많아? 육감 빼고. 뭐 아무튼 그래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답니다. 라더를 만났고요. 상자를 치워볼까? 아, 이건 상자가 아니네요. 이건가? 박스를 주었습니다. 이거 뭐야? 라더와 라더의 부모님. 오! 순경 시기에 찍은 사진. 이야. 이야. 이렇게 잘생겼었네. 요즘은 너무 힘든 일을 했나? 뭐야. 어우. 국민학교 2학년 때 전학을 온 다음 찍었던 사진이 마지막이었던가? 어색했지. 지금이라고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이때 완전 어리버리하게 생겼네, 이거. 아이, 멋부린다고 왁스를 발랐는데 오히려 더 애처럼 돼버렸지 뭐야. 야, 지금보다 낫대? 아, 잠깐만. 잠깐 좀 쉴까? 뭘 쉬어? 뭐 했다고. 아, 쟤 그거 했구나? 능력 꺼졌구나 지금. 아, 어쩐지 아까 못 뜨더라. 뭘 쉬어 이 짜샤. 빨리 치우. 칼국수 먹으러 가야 된다니까. 오, 방에도 들어와 보는 거냐? 와우, 기타. 지금은 잉크가 다 떨어진 볼펜이 꽂혀있다. 볼펜에는 1989년 경찰대학 입시 학력고사란 문구가 적혀있다. 파란색 스티커가 아직도 붙어있네. 귀찮아서 안 뗐구만. 오케이, 박스 줍고 나가자고. 여긴 뭐야? 부모님 방인가? 아, 그래도 부모님 방에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지? 나가자.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오, 강아지 하트. 귀여워. 야, 그래도 나름 깨끗하게 하고 사네. 예.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그런가? 어디 보자. 여기도 상자가 있었지. 세 개만 정리하면 되는 거냐? 야, 이 정도는 네가 했어야지. 하여튼 게을러 진짜. 아니, 나도 거의 다 정리하던 참이었는데. 맞히지 마. 문제 해결 이런데 띄우지 마. 문제 해결 이런데 띄우지 말라고. 아무튼 이제 가면 되겠지? 좋아. 가보자. 아이, 안 그래도 칼국수 집 일찍 땄는데 이씨. 에이, 뭐 얼마나 팔린다고 벌써 닫아. 뭐야, 기분 탓이려나? 방금 전에 기분 나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기분 나쁜 무언가? 별거 없는데? 야, 너도 귀신 보냐? 덕경장 닮아가지 마라 제발. 만약에 이상한 게 튀어나오면 네가 잡으면 되잖아. 여기 CCTV 없어. 네가 마음대로 그 휘둘러도 돼. 알았지? 그런가? 일단 오케이. 오케이. 라더랑 대화 좀 해볼까? 이런 기능도 있네. 라더야, 아무튼 드디어 경사된 거 축하한다 야. 아, 맞아. 아, 누나는 뭐 아니다. 이 자식이. 야, 네가 뭘 알겠니? 누나는 충분한 실적을 인정받았지만 아직 좀 나이가 어려서 아직 진급을 못한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아유, 농담이라고. 그래. 가자, 일단. 어디 보자. 감성 칼국수.
안녕하세요. 아무튼 야, 새로 옮긴 팀은 어때? 너 경사 달았다고 밑에 애들 좀 막 있을 거 아니야? 너 벌써 갈구냐? 뭐 나쁘지 않은데? 미스터리 수사반에서 배운 게 있잖아. 에? 그럼 진짜 갈구나 보네. 언제 한번 다들 만나면 좋을 텐데. 공경장, 아이 공경사한테 전화나 한번 해볼까? 누나, 휴대폰 살 정도로 부자였어 이건? 응? 야, 난 경이님이잖아. 아, 맞다, 나 휴대폰 없지. 아, 사장님, 혹시 여기 잠깐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어우,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디 보자. 수사시팀. 네, 공경사 전화 받았습니다. 근데 누구신데 이 전화로 걸으셨어요? 공경사! 그래, 나야 나. 오늘 근무 중인가? 점심 아직 안 먹었으면 여기 칼국수집으로 와, 사줄게. 뭐 한우라도 사주시게요. 네, 그런 거 아니면 괜찮아요. 게다가 저 이미 덕계랑 먹고 있거든요. 아, 그래? 덕경장이랑? 덕경장도 좀 바꿔줘봐. 덕계가 우리 팀에서 유일하게 진급 못했잖아요. 유일하진 않아. 나도 그래서 못했어. 놀리는 겸 같이 먹고 있었죠. 경이님, 저 서러워요. 그래 덕계야, 나도 못했어. 괜찮아. 원래 뛰어난 사람들은 좀 느린 거야. 아, 경이님도 진급 못하셨지? 그럼 이만.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지. 이제 다 먹었으니까 슬슬 나가자. 아, 열받네. 공경사. 아니 나 저거 못 봤는데 왜 나가지? 기다려봐, 이거 봐야 돼. 후식용으로 구비한 2,500원짜리 아몬드통 하나 챙겨서 이때 입이 심심할 때 먹자고. 오, 아몬드. 누가 독극물로 살해당하나? 청산가리? 아몬드 향이 나는 걸 알려준 거 아니야? 아, 사장님 전화 잘 썼어요. 예, 공무원이죠. 성화관할수에서 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대왕 시기에 공무원보단 역시 회사 취업이나 창업을.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맞죠? 예, 평생을 일해야 되니까요. 예, 좀 가보겠습니다. 잘 먹었다. 내 대사인데? 잘 먹었다. 미안하다. 나 똑같이 대사 쳤네. 야, 그니까. 갑자기 웬 비가. 소나기인가? 우선 없는데 참. 어차피 근처니까 대충 맞으면서 가지 뭐. 오케이. 뭐야? 뭔 소리야? 방금 너 들었냐? 분명히. 뭐야? 진짜 나도 귀신 보나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때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린 자연스럽게 희미한 소리를 따라 나섰다. 아, 이거 직업병이야, 씨. 공원 한복판, 처량하게 울고 있는 여자아이와 마주했다. 비까지 홀딱 맞고 있는데 못 본 척 하기에는 너무 어린 친구인데. 야, 무슨 일이냐? 여기서 이러면 감기 걸려. 하지만. 여기 그 꼬마야, 혹시 길이라도 잃었니? 그 엄마는 어디 계시니? 어서 집에 가야지. 뭐야? 어떻게 말이 없는데? 아, 이럴 때 수경사님이 있었다면 도움이 될 텐데. 수경사님이요? 뭐 수경이님도 딱히. 아, 맞다, 수경이님. 에? 운명? 뭐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대상을 설득해야 할 때는 높은 화법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물건이 있다면 이를 상회하기도 합니다. 메뉴를 열어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 사용해보세요. 메뉴에 뭐가 있을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야, 너 뭐 있냐? 아몬드를 줄까? 친구한테?
아몬드. 아몬드 사용하기. 어, 이게 아닌가? 너 뭐 있냐? 무전기? 아니야. 오! 아, 이거 무전기야! 아, 감흥도 없어 보이네. 에이, 아닌가 보다, 야. 잠깐만. 어디보자. 어, 나 경찰이야! 어, 어린아이에게 경찰은 정의로운 보호자니까. 오, 그래, 나 경찰이야! 어. 아, 옆에 있는 오빠도 에, 경찰이란다. 맞아, 맞아. 순이? 순이가 누구야? 순이? 혹시 친구 이름이 순이야? 혹시 순이랑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이라도 했니? 어, 여기서 만나기로 했나봐. 설마 이런 대낮에 납치일까요? 아직은 몰라. 좀 더 정황 파악이 필요해. 어? 아, 순이는 고양이구나. 아, 고양이? 그래. 아마 비를 피하러 간 거 아닐까? 그래, 꼬마야. 계속 이러고 있으면 감기 걸려. 이제 집에 가야지. 하지만 순이랑 이 시간에 여기서 항상 만나 놀았다고. 고양이들은 또 루틴이 중요하긴 한데. 알았어. 언니 오빠가 순이 찾아줄게. 근데 길고양이를 거의 집고양이처럼 대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 맞을까요? 글쎄. 내가 알기로는 사람 손을 타는 게 냄새를 지워서 무리해서 버려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거든. 아, 그건 뭐 나중에 이야기고. 우리 꼬마 아가씨는 몇 살이니? 이름도 좀 알려줘. 희진이? 7살? 아, 그래. 그렇게 우린 희진이의 간곡한 부탁을 뿌리치지 못했다. 회색빛의 털을 가졌고 영롱한 푸른 눈동자를 품고 있는 고양이 순이. 그런 생김새만으로 어디서 어떻게 찾아. 비에 젖은 희진이를 내 자취방으로 잠시 보내고 우린 뜻하지 않은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목표! 사라진 고양이 순이를 찾아라! 어, 여기 단서가 있구만. 사건의 재구성. 순이가 사라졌던 공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사건의 재구성! 다녀올게! 예, 잘 다녀오십시오. 띠리링! 사건 파일. 고양이의 행방은 어디로? 사건의 재구성 능력을 발동했습니다. 현재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분석을 위한 집중의 상태입니다. 푸른색의 단서들을 조합함으로써 현장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면 현실 자각을 위해 문으로 나가주세요. 현장 분석, 주요 생활지, 모래를 움푹 파헤치는 적, 평소 지내던 곳이 이곳이다. 발자국이 한 곳에 뭉쳐있지만 빗물로 인해 거의 흐릿해 알아보기는 어렵다. 약간의 비로 지어질 정도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구만. 다음. 쓰레기통. 가암동의 음식물 수거에는 어제였다. 길고양이들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가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새로 채워진 쓰레기통이 무사한 것으로 보면 순이가 사라진 시각은 언제 가까울까. 어디보자. 쓰레기통이 멀쩡했고 아무래도 금방 지워진 것 같으니까 어제. 확실히 어제에 가깝겠지? 오늘 사라졌다면 이 쓰레기통이 무사하지 못했을 테니까. 다른 곳에 단서가 더 있군요. 해보자. 아, 출입구. 이 공원은 입구를 제외하면 높은 철장으로 막혀있다.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께서 외부 동물의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고려하면 입구를 통해 순이가 골목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단서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나가도록 하죠. 어? 연문은 못 나가는구나. 재구성을 끝내겠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조사할 수 없습니다. 희진이는 경인이 방에서 잘 쉬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찾아버리죠. 우리가 감기 걸리겠어요, 이거.
어 그래. 단서가 또 뭐 있나? 오 무지개 보호소 봉사자들. 우리 동네에 언제 이런 게 생겼지? 모르셨어요? 공원 근처에 보호소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잠겨서 근처에 가지도 못할걸요? 그렇구만. 보호소. 고양이가 갈 만한 곳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둘러보자고. 어? 이발소 아저씨인가? 어, 안녕하세요. 어떤 꼬마 친구가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아준 중이거든요. 어, 공원 근처에 동물보호소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 문제가 많다고요. 어떤 문제죠? 동물관리가 썩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엄청 짖는다고요. 봉사자를 구하고 하던데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지 이거. 가설 퍼즐을 진행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케이. 뭐야? 라더야 대화 좀 해볼까? 아 맞다 라더야 우리 아크리스탠드 잘 나온 거 맞지? 뭐야 씨. 아크리스탠드가 뭐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 당연히 모르겠지. 어 참 나도 참. 어 그래 잠깐만 어디 보자. 가설 퍼즐. 공원 근처에 생긴 유기견 보호소. 그 보호소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개들이 짖는 소리가 꽤나 컸다. 공원에서 거의 상주하는 고양이. 사람 손을 탔다고 해도 야생의 본능이 꽤나 높을 가능성이 높다. 보통 겁을 먹으면 조용한 구덩이나 높은 곳을 찾을 거야. 그 중에서 현재 날씨를 고려하면 높은 곳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지. 가암동 골목 중에 개활지가 아니면서 공원에선 멀고 조용하고 숨을 공간이 있는 곳. 그 지점을 찾아서 클릭해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어디라고? 알았지? 들었지? 아 근데 요즘 일하느라 영화관을 간 기억이 없어. 나 왜 이렇게 딴소리만 하냐? 요즘 뭐 재밌는 영화 없냐? 누나는 역시 X세대 같지 않다니까. 그 조금 있으면 그 주라기 공원이 새로 나오잖아. 그 거기 나오는 공룡이? 걔는 지금 얼마나 그러고 있으려나? 야 너도 제정신 아니구나. 주라기 공원 얘기하다가 공룡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 뭐야? 야 여기 라도야 너가 조사할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묵직한 맨홀 뚜껑 아래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 무언가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듯한데 조금만 밀면 열 수 있지 않을까? 오 설마 고양이가 이 안에 들어갔을까? 고양이니까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어떻게 할까? 한번 들춰보자! 오우 오! 열쇠가 오 열쇠가 있었네? 갑자기 웬 열쇠? 뭐 이것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지. 뭐 그 보호소를 열 수 있다던가. 뭐 일단 챙겨두자고. 수고했어. 어디 보자. 여기 골목을 한번 볼까? 우리가 찾았던 열쇠가 딱 맞는 열쇠 구멍이 보인다. 혹시 여기다 꽂으면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진심이야? 아, 하지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뿐이니까. 딸깍? 아우! 어, 고양이다! 고양이 나왔어! 고양아! 순이다, 순이! 놀라서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아, 그래? 어떻게 하지? 아, 일단... 라더야 지져! 예? 지져! 순이야 나와라 켜. 야 역효과 났잖아. 아! 아유 어 미안 어 미안 어 미안하게 됐다. 어디 보자. 아 라더야 또 지잖아. 예? 아 미안하다 또 선택해 보냈다. 순이야 나와라 켜.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저기 뭐가 또 단서가 있구나. 잠깐만.
설득해봐. 순이야, 순이야 나오렴. 아유 착하지, 어서. 아 실패네. 잠깐만, 이거 라더 체력 깎였나? 라더 체력. 아니 소지품 말고. 아 라더 체력 3이나 깎였네. 야 이거 라더 보낼 수 있겠는데? 고양이한테 밝혀져서? 아 일단 쓰레기 더미 사이에 버려진 종이 하나가 눈에 띈다. 김 의원 공익 자선사업 시장 확대를 위해. 뭐 건질 게 있나 했는데 별거 없네. 죄다 정치 이야기 뿐이네요. 그러네. 이 정보는 여기까지인가 봐. 흠, 뒷내용은 읽고 싶지만 하필 비가 와서 더 못 읽는 것 같고. 일단 고양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가만히 있으면 뭐 긴장 풀지 않을까? 오! 우리를 믿기 시작했어. 순이가 돌아왔다. 언니 오빠들 고맙습니다. 순이가 다친 거 같다고? 이 상태로 두면 확실히 덧나겠네. 희진아,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순이랑 헤어지기 싫고 순이가 아픈 것도 싫고. 어? 언니는 오빠가 병원에 데려다 주라고? 그래? 라더야! 네가 좀 데려다 주고 와라. 너 우리 그 강아지 가는 동물병원 있지? 언니가 키우면서 일단 치료시켜줄게. 나중에라도 보고 싶으면 놀러오고. 아 키우는 것까지 된 거야? 오마이갓. 그러면 순이에서 이름을 바꿔야 돼. 뭘로 하지? 일단 그건 나중에 정하도록 하고.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생활하던 집에 식구가 생겼다.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고. 아 위로도 되는 그런. 아 이게 가족? 그렇게 나한테도 가족이 생겼다. 엔드. 새로운 묘연. 그리고 가족. 땡큐. 오, 아주 퀄리티가 좋았어요. 나는 왜 저러고 있냐? 아니 그 보호소랑 뭔가 그 의원한테 아무래도 썸띵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반응이 좋다면 여러분 뒷이야기를 더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 고양이가 계속 나오겠네. 글쎄요. 뭐야 유기? 아니 키워야겠지? 아무튼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반 찌꾸루였습니다. 지금 미스터리 수사반 굿즈를 판매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